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따디주는 이젠 자신이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한편 쇼디주는 아니었답니다. 이놈 쇼디주의 욕심은 그 끝이 없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따칭이란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돈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석유가 나기 때문이죠. 샤오디주는 이젠 할빈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부자들이 많은 따칭에서 발전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어 그는 한 고급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새로 나온 차량 모델 오디 A6이 그 따칭에서의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는 거였죠. 그래! 바로 이게다! 샤오디주의 치치할 시 회사는 그쪽 뭐 폭스바겐 제타와 산타나의 독점 판매를 오랫동안 잘 해왔잖아요. 이젠 그쪽에 대한 경험과 실력은 탄탄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오디 A6이 이 차량 모델은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럭셔리한 고가 차량이다 보니 그 수입도 짭짤했겠죠. 그런 황금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샤오디주는 난다 긴다 하는 그쪽 전문가들을 이끌고는 판매권 경매에 참가했답니다. 네, 그 경매에 가보니 역시 엄청 많은 경쟁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샤오디주의 자금력과 그 실력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됐었죠. 결국 따칭 현지에 있었던 태위라는 회사와 단둘이 남아서 최후 경쟁을 하였답니다. 샤오디주 회사는 원래 실력이 좋은데 또 거기에다가 리더인 샤오디주는 이런 사업권을 따낸 데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통이 크죠. 하여 독일 회사도 그냥 확 땡겼답니다. 유일한 경쟁자였던 태위 회사가 뭐 자기 소개를 할 때는 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는데 샤오디주 회사의 자기 소개를 듣고는 연신 오케이 오케이 베리 굿 라고 그냥 흡족해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샤오디주의 그 회사 직원들은 다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따낸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야들아 수고 많았다, 이걸로 우리는 또 따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구나. 샤오디주는 전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축하 파티를 그냥 거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독일 쪽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글쎄 샤오디주 회사가 탈락됐다고 전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 떡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냥 거하게 김칫국부터 원샷 해버린 거였죠. 그 따칭이 태위라는 회사가 결국 이기고 오디 A6이 독점 판매권을 따내게 되었던 겁니다. 뭐? 우리가 졌다고? 아니 그때는 뭐 very good 뭐 이렇게 좋아하더니 우리가 아니라고? 야야 그 태위인지 뭔지 아는 회사 잘 좀 알아봐라. 걔는 흑사위 대가리 누구인지 어디 한번 내 똑똑하게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그냥 부랴부랴 그 따칭이 태위 그룹 뒷배경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에? 그 회장은 중국의 칭화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고 뭐 흑사회 조폭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칭화대학을 나온 모범생이었니? 헐, 그 엄마 품에서 곱게 곱게 자라온 공부벌레가 감히 쇼디주의 앞길을 가로막아? 야야 애들 풀어라, 지금 즉시 가서 그 회장놈을 잡아와라. 네, 이것이 어디주 밑에 조직원들은 비밀리에 따칭으로 달려가서 그 태위 그룹이 회장을 잡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모범생들이었으니까 아주 시금주먹이겠죠. 산책 나온 태위 그룹 회장을 납치해서는 눈에다가 검은색 안대를 씌우고 입을 틀어막고는 승합차에 그냥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따칭에서 치치할시에 있었던 샤오디주한테로 달려가는 거죠. 네, 이거 샤오디주한테 도착하고는 그 눈을 가리웠던 안대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눈을 뜬 회장은 허! 이게 뭐야! 네, 그 태위 그룹 회장은 혼비백산합니다. 글쎄 그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그 동북 호랑이가 떡하니 그냥 있었고 입을 쩝쩝 다시면서 그를 째려보고 있었던 거죠. 이 태위 그룹 회장은 소스라쳐 놀랐지만 그렇다고 뭐 소리도 못 지르고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네, 사실 따디주가 사자를 구입하여 뭐 애완동물로 갖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자 샤오디주는 동북 호랑이를 어렵게 구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에? 이게 중국에서 가능하냐고요?
네, 그 시절에는 명확히 뭐 사자나 호랑이를 개인이 키우지 못한다라고 내려진 법령은 없었답니다. 만약 동물원에서 그런 맹수들을 먹여 살릴 경비가 부족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분양받을 수 있었답니다. 물론 그 돈은 엄청 많이 들겠지만 말입니다. 샤오디주는 그 얼굴이 뽀얗고 그냥 안경을 쫙 쓰고 있는 범생이 회장을 보고 피시 웃습니다. 야야! 이거 어디서 뭐 분유 냄새가 아예 나니? 어? 아니 어디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이 화초 따위가 감히 이 쇼디주를 건드려? 네가 볼펜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말이다. 이 형님이는 도끼를 잡고 지치아시 기차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리깠는지 아니? 어떻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한번 계속 해보겠니? 네 그러자 그 태위그룹 회장은 그냥 덜덜덜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래 다음에 다시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또 내 뒤통수를 치면 말이다. 네 지금 앞에 있는 그 호랑이 간식으로 내 만들어 줄게. 알았니? 야들아 이 범생이 회장을 뭐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고 적당하게 본때를 보여줘라. 네 그렇게 그 범생이 회장은 그냥 또 먼지 펄펄 나게 얻어맞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야 내 ODL6을 건드리는 놈이 없겠지 하고는 쇼디즈는 싱글벙글 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쇼디주는 이런 범생이 회장을 너무도 얕잡아 봤습니다. 왜서 이런 아무런 뒷배경도 없는 범생이 회사를 그쪽 흑사회 조폭들은 가만 놔뒀겠나요? 네, 왜서 어떤 집에서는 보통 학비보다도 몇백배나 더 비싼 그 귀족 학교에 보내고 또 최고 대학에 보내겠나요? 네, 바로 그들이 노는 물이 완전 다른 겁니다. 중국 칭화대학은 중국에서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훗날 정계 쪽에 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태위그룹 회장은 중국 칭화대학에서 타이즈당인 멤버들과 인맥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 타이즈라는 건요 황태자라는 뜻인데요. 중국 정계 쪽 거물들이 자녀들을 타이즈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직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그 타이즈당에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높은 그 분도 있었답니다. 어떻게 이쯤 하면 확 그냥 알리시죠. 그런 인맥이 있는 귀한 분을 건드렸다니 그냥 쇼디주는 아주 단단히 똥을 바른 거죠. 하여 당중앙에서는 흥경강성 경찰서로 전화 가는 겁니다. 어이 니네 흥경강성에 요즘에 뭐 따 쇼디주가 아주 날아다닌다는데 뭐 그냥 지켜만 볼 거니? 어? 지금 즉시 수사에 안 들어가면 니네도 뇌물을 받아 쳐먹은 걸로 하고 아예 니네까지 한꺼번에 잡아 쳐넣겠다 알았니? 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흥룡강성 공안국은 부랴부랴 그 따쇼디주를 비밀리에 수사하였으며 열흘도 안 돼서 그 모든 죄가 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죄명은 이름하여 흑사회 조직을 만들었다는 죄명입니다. 이어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름하여 428 체포 대작전이었죠. 2003년 4월 28일에 실행했거든요. 사실 그 소문은 따디주와 쇼디주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이어 따디주는 당일로 그냥 짜그다치 라는 곳으로 부랴부랴 도망갔답니다. 이곳은 중국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 봐서 분위기가 그냥 안 좋으면 외국으로 망명을 가리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쇼디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놈은 끝까지 차분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도망을 가지 않고는 자신이 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각이 짧았던 따디주는 그냥 아무것도 처리한 게 없었죠. 그 마구마구 사들였던 무기고도 그대로 있었으며 심지어 그 고층 간부들이 떡을 치는 동영상들도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갔답니다. 또한 쇼디주는 떠나면서 그 흥룡강성 공안국 행동 대대장이었던 옌즈중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행동대장이 아니고 경찰대대 대대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어 옌즈중이니? 내가 바로 쇼디주다. 니네 지금 나를 찾고 있다며? 어? 근데 어찐다니? 나 지금 막 흥룡강성을 떠나는데 말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 헐 요놈 좀 보소. 옌즈중은 묻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뭐? 어디 가냐고?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뭐 어찌됐든 내가 조금만 지나면 혐의가 다 풀리고 다시 컴백을 할 게다. 그리고 내 내일에 사람을 시켜서 닌데 좀 두둑하게 챙겨줄게. 그러니 내 회사를 건드리지는 말라, 알았니? 네, 사실 샤오디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엄중함을 몰랐었죠. 그냥 사람을 납치했다는 죄로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중앙에 있는 분이 인맥을 건드린 건 그냥 상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옌즈종은 어이가 없었지만 알았다 하고는 끊어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에 샤오디주의 와이프였던 허빙은 달러 10만불을 챙겨가지고는 옌즈종을 만나러 갔답니다. 어차피 니네 또 용돈이 떨어져서 이러는 거 아니니? 뭐 얘따 쳐먹어라! 라고 주는 거죠. 이어 옌즈종은 흔쾌히 그 돈을 받아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빙은 공항국에서 나와서 바로 남편인 샤오디주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걔한테 돈을 받은 이상은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게다! 수고했다! 그렇게 샤오디주는 허빈과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한 뒤에 그냥 한시름을 놓고는 이젠 짐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시 할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이어 몸에 권총도 안 지닌 샤오디주를 아주 그냥 손쉽게 제압하는 거죠. 네, 사실 옌즈종은 경각심을 낮추라고 도움을 받았고 그 허빈이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샤오디주와의 통화를 통해서 그가 상하이 한 고급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이어 상하이에 있던 경찰들한테 뭐 협조를 요청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따디주는 어땠을까요? 이놈은 러시아로 망명과 계획을 다 준비했는데요. 발길이 선뜻 떨어지지는 않았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자신이 궁궐과 몇백 명의 궁녀들이 아까웠겠죠. 매일 밤 백마를 타봤다가 뭐 흑마를 타봤다가 아주 그냥 마음껏 달릴 수 있었던 황제 같은 나날들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자 따디주는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고를 친 건 샤오디주인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지? 아니 내 거는 뭐 기껏 해봐야 떡을 좀 판 죄밖에 없는데 까짓거 벌금을 좀 내고 몇 년 동안 들어가서 썩으면 될 게 아야.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뭐 어쨌나 나 지금 괜히 쫀 거 맞지? 따디주는 그렇게 자기절로 합리화하여 생각을 하며 글쎄 자수를 덜컹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실제로 엄중한 거는 샤오디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2003년 5월 16일 따디주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너 요놈이고 잘 걸려들었다. 네가 아주 겁도 없이 감히 우리가 떡치는 동영상을 저장해놨더라. 아주 죽고 싶어 용을 썼더구나. 네, 그리고 따디주의 무기고 안에 있던 무기들도 결국 그의 죄를 더더욱 엄중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이어 2006년 4월 27일 따디주는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비록 사건은 샤오디주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샤오디주는 사형은 피하고 무기징역을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네, 많은 구독자 형님들은 또 그 결과가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하실 텐데 저는 항상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발전 과정은 진짜 영화 같고 드라마 같지만 결국 죄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위쪽을 한 번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바로 모가지가 날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자면요. 따디주와 샤오디주는 그렇게 힘없이 잡혔었지만 제1행동대장이었던 왕웨이는 아니었답니다. 왕웨이는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따디주의 무기꽃을 차지하고는 경찰들이랑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어느 조직에나 이렇게 센 놈은 한 명씩 있죠. 야야, 그 밖에 있는 경찰들 잘 들어라. 여기에는 로켓 발사기도 있고 수류탄만 한 상자가 있다. 니네 감히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다 그냥 함께 가는 거다, 알았니? 네, 그러자 경찰들도 당황해야 합니다. 이 왕구의 요구대로 음식도 갖다 바치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도 다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왕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놈은 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조직원들은 아니었답니다. 맨날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또 어느 날 욱해버린 왕웨이가 진짜로 수류탄 상자를 폭파시킬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왕웨이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갑자기 덮쳐서 왕웨이를 겨우 제압했다고 합니다. 결국 왕웨이도 잡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잡힐 때 그 찍힌 왕웨이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 지금 크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슈퍼
스톱으로 올라간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큰 뒤에는 그 스톱을 하게 되면 아주 달달한 결말을 가지게 되는데요. 종일 TV에 나온 분들은 그 스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연 이런 큰 일들에서만 스톱을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 분들은 스톱을 적당히 잘 날려서 이 남은 인생 꽃길만 펼쳐지기 바라며 따디주와 샤오디주의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다음 회에는 또 오랜만에 1년도의 영상을 하나 완결판으로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새 내용은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 실제로 발생한 은행을 털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코미디한 부분도 있었고 완전 큰 대반전도 있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새 이야기에서 또 짜이즈!